고질적인 침수 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집중 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. 날이 밝으면서 물은 빠졌지만 폭우가 휩쓸고 간 상처는 심각합니다. 박상학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. 폭우로 물바다가 된 강남역 일대 모습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. 날이 밝으면서 차량 지붕까지 찼던 물이 빠졌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. 운전자들이 다급하게 대피하면서 도로 위엔 차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. 서로 부딪혀 파손되기도 하고 심지어 도로 위 따릉이 거치대를 덮친 차량도 있습니다. 지난 폭우로 도로를 둥둥 떠다니던 차량은 현재 보도를 넘어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. 지난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. 보니까 둥둥 떠더라고. 이게 떠서 지 마음대로 다녀, 지 마음대로. 저 버스, 저 큰 놈의 버스도 그러고. 운전자들이 개별적으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방치된 차들이 통행을 막으면서 강남역 일대는 출근길 대혼잡을 겪었습니다. 그냥 뭐 걸어갈 때 좀 힘들겠다라는 정도였지만 이렇게 뭐 강남이 잠긴다까지 생각한 건 아니죠. 심각한 건 도로 위만이 아닙니다. 인근 지하상가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. 양수기로 물을 퍼올려 보지만 역부족입니다. 1층 상인들도 젖은 물건을 빼내느라 분주합니다. 건물 지하 주차장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. 한 건물은 지하 2층까지 물이 차면서 안에 있던 차들이 모두 침수됐습니다. 내 차 3층에 있는데. 2층까지는 완전 침수. 완전 침수고. 지하 1층도 여기까지. 지난 2018년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을 만드는 등 그동안의 침수 피해 방지 노력에도 강남역 일대는 이번 폭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.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.